요리 퀸 마늘 박픽입니다. 정말 네. 누가 살림을 쉽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나 좀 네. 차리려면 준비할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이제 한국 요리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마늘 깔려면 진짜 네.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늘 껍질도 까야 되고 또 다지는 뭐 김장철뿐만 아니라 365일 쓰시는 게 아마 마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늘에 있어서 만큼은 뿐만 아니라 또 다지기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시간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댁에 마늘 네. 깔려 있을 때 네. 어떻게 하세요?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이미 네. 뭐 장갑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손끝 막 아려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좀 담아서 불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냄새도 냄새지만 이게 네. 빳빳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죠. 칼을 써도 그렇고 네. 허리도 아프고요. 아니 만약에 김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거 언제 닦아요? 언제 하시겠어요? 이거 언제 닦아요? 보통은 또 이제 막 걸려요. 물로 담가 놓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요리킨에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요리킨은 가운데 이렇게 실리콘 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제 이렇게 알맹이만 딱 준비하셔가지고요. 네.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그냥 다 통째로? 네. 통째로 넣으시면 네. 돼요. 그냥 뚜껑 딱 닫아주신 다음에 네. 이게 못합니다. 근데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위쪽에다 딱 얹어주신 다음에 네. 바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알아서 마늘이 쫙 껍질이 까지 시작하는데 이 실리콘 볼 자체가 네. 마늘은 다치지 않으면서도 곱게 싹 껍질을 까드리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도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네. 많은 양의 마늘이 어쩜 이렇게 네. 잘 까지는 순식간에 세상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한 20~30쪽을 넣었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빼가지고요. 안쪽에다 앞쪽에 넣으면 쑥 부어보면은 보시면은요. 잘 까졌어요. 이 정도면은 뭐 세상에 시간을 아니, 많이 줄어드릴 수 있겠죠. 아니 이 정도 양을 깔려면 네. 어머 깨끗해요. 막 흠집도 많이 안 그러니까요. 나고 와 실리콘 볼이 네. 이거 아우 똑똑한데요. 이 안쪽에 똑똑해요? 지금 보시면 네. 이 안쪽에 속껍질까지 싹 정리가 되니까요. 실리콘 박피 볼이 있어서 예, 예. 닫더라도 마늘은 다치지 않고 속껍질까지 싹 까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예.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양 깔려면은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셨어요. 맞아요. 자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마늘 껍질 벗기는 거 그것도 일이지만 그렇죠. 다지는 거. 다지려면 네. 이거 뭐 손목도 아프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키는요 지금 보셨던 그 실리콘 볼을 빼시고요. 보시면 네. 이게 다지기 칼날입니다. 네. 다지기 칼날을 가운데 껴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마늘 깠던 거 네.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네. 동일합니다. 뚜껑 딱 닫아주시고요. 네. 딱 얹어주신 다음에 요 모터를 딱 얹어주신 다음에 지그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마늘이 싹 다져서 나오는데 네. 이거 보시면 정말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네. 어머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네. 얼마 안 걸리니까요. 네. 정말 순식간에 싹 다져내가지고 뭐 김장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요리에 얹어보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김장철 네. 되면 배추도 참 신중하게 고르시지만 이 그렇죠, 마늘도 그렇죠. 어머님들이 네. 정말 많이 신경 써서 고르시거든요. 지금 마늘 다져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됐어요. 정말 포소시포소시 잘 됐죠. 네. 저 옆에 가져가서 이거 싹 한번 붓겠습니다. 아니 보통 양념 만드는 네. 게 일에 반은 걸려요, 김장. 그렇죠, 그렇죠. 특히 마늘 다지는 네. 거 하루 잡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어머나, 쉬워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딱 버무리셔가지고 바로바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또 하나 기술력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안쪽에 들어가는 모타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똑똑하더라고요. 좀 보여드리면 이 안쪽에 본체 안에 이 모타가 들어가는데요. 네.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감속 기어예요. 그래서 회전수를 쭉 낮춰줍니다. 네. 해서 뭐 마늘 껍질 까는 것뿐만 아니라 다져낼 때도 손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진 것까지 보셨는데 그럼 네. 여기서 이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아니죠. 또 살림하면서 아이들이 네. 엄마 뭐 전에 동그랑땡 이러면 네. 아이 언제 아니, 또 다져 저희가 동그랑땡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이게 고기거든요. 이거 생고기 진짜 생고기예요. 생고기예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야채들도 쭉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 번에 되나요 진짜? 아니 보통은요 이렇게 네. 야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어려워요. 뭐 잘 안 되던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어머. 딱 누를게요. 네. 순식간에 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야채들이 순식간에 세상에. 싹 다져집니다. 세상에 아니 이거 생고기는 네. 진짜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다지는 거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어머 잘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S자 날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 칼날 자체도 네. 1층, 2층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네. 위아래 골고루 그럼 볼까요? 싹 자신 보여드릴게요.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머 어머. 지금 보시면 정말 다져졌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싹 껴가지고 아니 이거 네. 이 여기까지가 진짜 준비 시간이 되게 그럼요. 많이 걸려요. 아시죠? 지금 보시면 엄청 잘 다져졌죠? 어머. 이거를 제가 조금만 소포지 떼가지고 돌돌돌 마시면은요. 네네. 동그랑땡뿐만 아니라 아이들 뭐 함박스테이크 만들어주는 것도 금방 싹 이렇게 안에 있는 지금 네. 채소 야채들도 어쩜 이렇게 그렇죠. 잘 다져졌죠? 이거를 그러니까 바로 이제 후라이팬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뭐 아이들 간식거리 만드시는 거는 뭐 금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주부님들이 네. 제일 좀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 씻어야지 다져야지 부치려면 네. 사 먹어 말어 막 약간 고민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집에서 주세요. 이렇게 빨리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이 여기에 전. 저희가 반죽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니까 네. 다지고 나서 반죽을 또 떠는 여러 가지 용기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잠깐만 네. 이거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이거 바로 넣을 겁니다. 이거 저 한 포기를요 제 앞쪽에다 쭉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 넣어가지고 안쪽에 쭉 넣고요.
그러니까 와, 이걸 한번 이거... 다져야 되잖아요. 보통 어머님들 이제 전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죠. 다져서 그쵸? 다져야죠. 딱 얹으신 다음에 보시면 순식간에 다져집니다. 네. 그 포기 김치가요. 순식간에 어머. 쭉 다져지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또 이제 덜어내시고 네. 여기다 이제 반죽을 딱 넣으시면은 네. 바로 이제 반죽까지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김치를 통으로 온다라는 건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네. 볼게요. 보시면 이게 진짜. 네, 우선은 이렇게 다져집니다. 다져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칼날을 빼시고요. 네. 저희가 또 드리는 반죽 날이 있습니다. 그거 날만 반죽날. 바꿔 끼워요? 그렇죠. 이걸 딱 끼시면 이제 반죽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뭐 밀가루라든지. 아니 진짜 밀가루 네. 생 이렇게 넣으면 좀 안 되는데. 넣어요. 어머 어떡하나 걱정되네요. 또 여기다 이제 계란도 좀 넣으시고요. 네. 계란도 넣고 여기다 물만 싹 부어주시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또 반죽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거... 설거지 거리가 많이 줄게 되겠죠. 이거 한꺼번에 네. 조금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죽이 되는데요. 네. 보세요. 순식간에 반죽이 돼요. 어, 같이 그러니까 섞이네 이렇게 잘. 그러니까 김치 다져지면서 네. 여기 또 반죽까지 되니까 여러 가지 용기 필요 없이 네. 바로 설거지 거리도 줄여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죽하고 네. 혼합을 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오, 정말 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김치를 다져내고 여기다 또 바로 반죽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반죽된 거 보시면 신기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후라이팬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한번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후라이팬만 볼까요? 어느 정도 달구신 다음에 네. 여기다 살짝 얹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은 네. 반죽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볼들 따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얹어내시고 고명만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면 김치전이 아우, 짜잔 이거, 완성이 됩니다. 입맛 아파서 비 오는 날 얼마나 맛있어요. 네, 노릇노릇하게 지져서 네. 우리 가족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받게 되시는 구성을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국내에서 생산됐습니다. 본체 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8리터고요. 네. 마늘 박피 용기가 갑니다. 여기 네. 뚜껑까지 같이 챙겨드리고 예. 안쪽에 들어가는 실리콘 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지기 전용의 S자 칼날 여기에 또 혼합날까지 갑니다. 반죽 거품까지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용기를 또 하나 드립니다. 해서 네. 뭐 마늘 전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요리용으로 쓰시면 되니까 어우, 저 용기 하나 더 주시면 더 좋지. 그러니까요. 자, 그럼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저희가 쫙 한번 해봤는데 네. 막 저도 막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자, W쇼핑 기획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시면 세상에 가격 진짜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4만 8천? 네. 800원까지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만약에 다지기를 네. 구매하시려고 해도 예. 이 금액 정도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 마늘 박피 기능에 또 마늘 다지기까지 되니까 네. 이 가격이 정말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써보시면 정말 네. 살림 조금 괜찮아졌는데 시원한데 수월한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퀸입니다.